왜 그 무당들이 너한테 이런 음사가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얘기를 안 했는지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어. 왜 그런지를 이유를 말을 안 해줬어. 어쩌면 이럴 수가 있노. 어쩌면 일요일날 밤만 되면 저 가서 두드려 맞았어. 어디 보러 안 갔었어? 그 전에 이제 그 저보고 이제 신을 받으라는 얘기는 여러 번 들었어요. 그렇지만 제가 나는 그런 직위는 아니다. 그 신받을 직위는 아니다고 이제 내내 이렇게 했는데 거부를 했는데 작년에는 유달리 그런 소리를 많이 하는 거예요. 왜냐면 자식의 불의를 보면 그렇거든. 본인의 불의는 본인의 사주팔자를 보면은 떠 있다 이렇게 떠서 불의 자체가 없어 보인다고. 그래서 본인이 탁 들어올 때 내가 탁 적었지. 태음살, 재살, 재형살, 신살 이 네 개가 있는데 본인의 이름도 태어난 날도 그렇고 이게 진짜 뿌리가 없어 보인다고. 뿌리가 뿌리가 많이 흔들려 보여. 이게 뭐냐면 태음살인데 이 태음살은 내가 태어나면서부터 이 살이 끼다 보면 부부하고도 이별을 하고 부모하고도 이별을 하고 형제하고도 이별을 하는 살이 생겨. 어떠한 이유에서는인지는 잘 몰라도 이 태음살이 딱 끼다 보니까 내가 태어나면서부터 모든 것들이 다 떠난다 그래야 되나? 사주는 엎어놓고 안 본다 하더라도 그냥 영적으로 본다 하더라도 엄마지를 보면은 아버지 시빌리고 엄마 배빌리고 이 세상에 태어는 낫다 하건만은 굉장히 외롭고 고독하고 부모가 있다 해도 부모라 부를 수 없고 남편이 있다 해도 이별 수가 보이고 자식이 있다 해도 내 손으로 건사하기가 상당히 힘든 사주를 가지고 있다. 이 태음사지라는 거는 칠성의 벌이라. 태어나면서 내가 우리가 흔히 말하면 고질병 아니면 장애 아니면은 우리가 단명사주 이런 걸 가지고 태어나면 누가 빌어주는 수가 없기 때문에 본인이 스스로 이 알을 깨고 계속 나와야 되는 상황이거든. 근데 이게 제사라고 겁사라고 같이 들어오다 보니까 인간의 인동법, 인간으로 충격을 받고 인간으로 배신을 당하고 인간 때문에 상처를 엄청 많이 받는 거라. 네, 맞아요. 굉장히 외롭고 고독하다. 그런데 이 사주를 뒤집어서 딱 봤을 때 너는 두고라도 자식 사주들을 봤을 때 어쩌면 이럴 수가 있노. 어쩌면 야시를 피하니 범을 만났단다. 야시를 피하니 범을 만났다. 여우를 피하니 범을 만났단다. 왜냐면 얘네 둘이를 이렇게 보니까 배가 다른 게 아니라 씨가 다른 것 같아. 씨. 형제간은 분명히 네가 낳았는데 아버지가 다르다라고 얘기를 한다. 맞아. 그러니까 본인이 첫 번째로는 본인이 난 것이 다르고 그 다음에 남편한테서 얻은 아이가 다르고 또 다른 남자한테서 얻은 아이가 또 달라서 3파전이 들어온 3파전. 힘들 수밖에 엄마가 없는 게 1번 1번 집에도 신을 위했고 2번 집에도 신을 위했는 거라. 근데 나는 우리 집안에도 신을 위했던 집이라. 그래 나의 30%와 첫 번째 남편의 30%와 두 번째 남편의 30%가 붙으니까 엄마가 굉장히 힘든 거야. 몸으로도 많이 느끼고 꿈으로도 많이 느끼고 계속적으로 이 아이들을 어떻게 키우라고 몸은 하나인데 3파전이 이렇게 부채꼴처럼 들어오니까 첫 번째 아이하고 두 번째 아이하고 서로 신다툼이 일어나거든. 둘이가 친할 때는 굉장히 친해도 완전히 남남같이 안 볼 때는 안 보는 거라. 소리가 난다고 계속. 그래서 둘 지금 작은 애는 집을 나가서 살고. 왜 한 집에 대가리가 두 개면은 같이 살아 지나 엄마. 엄마 마음은 똑같지. 1번의 아이와 2번의 아이를 똑같이 키우고 싶은데 내 사주팔자가 들어와서 이 아이들만큼이라도 내 같은 고통을 안 겪어야 되겠다 싶어서 엄마가 살아온 게 굽이야. 나중에 내가 물어보겠지만 지금 신명에서는 엄청 불쌍하다 그런다. 돈이 없어 불쌍하나 남편이 없어 불쌍하나 아들이 없어 불쌍하나 그게 아니라 이 마음 들 곳이 너무 없고 너무나 힘들게
이 아이들이 이렇게 커 오면서까지 엄마가 살아볼까 죽어볼까 엄청나게 맞습니다. 마음고생 많이 했단다. 너무너무 자존심 상하고 엄마가 지금 내 앞에 이렇게 앉아있으면서 너 어쩌다가 내가 이렇게 됐는가. 맞아요. 정말 열심히 살았거든요. 근데 끝이 없다. 소도 비빌 언덕이 있어야 비빈다고 하는데 맞아. 비빌 언덕도 없는데 남의 손 안 빌리고 제 혼자서 벌어서 이렇게 키워도 맨날 그 자리가 그 자리고 나는 앞으로 간다고 가는데 뒤로 두 발 물러나 있고 아이들은 자기네들은 혜택 못 받고 컸다고 힘들어하고 그래서 큰아이와 작은아이가 씨가 달라 그런지는 몰라도 키울 때는 한꺼번에 다 같이 괜찮게 컸다.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첫 번째 아이는 첫 번째 아이 신명에서 이 아이를 관장하려고 그러고 두 번째 아이는 두 번째 아이대로 관장을 하려니까 육군하고 해군하고 한 우리 속에 같이 있다 보니까 서로가 어느 정도 성군이 되다 보니까 의견 공론이 안 맞는 거라. 그래도 나 같은 고통 겪지 말라고 옆에 뿌리가 돼주려고 곁가지를 이렇게 놓고 있을 뿐이지 어떤 때는 너무 허무하고 어떤 때는 너무 눈물 나고 어떤 때는 야들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모진 풍파 다 겪고 살았는데 왜 이럴까 신세 한탄하게 되고 그러다가 이제 작년에 신을 받았어요. 이제 받아 하도 받아야 된다. 제가 안 받으면 자식이 받는다는 말에 그 말에 이제 그럼 내가 받는 게 낫지 하는 마음으로 받았어요. 근데 엄마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신이 왜 오는지 뭐 때문에 오는지 그리고 이 신이 우리가 신이다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잖아. 그 신명이다 업양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신명은 불릴 신명을 우리가 내린 곳을 통해서 받는 거고 이 업양은 먹고 살으라고 주는 재물신이야. 업신, 직업, 학업, 영업신인데 엄마는 업양신이야. 쉽게 말하면 우리처럼 불릴 신이 아니고 그래서 이 아이들이 사주팔자 엄마처럼 부는 바람에 신살에 사주살에 흔들리지 말고 일신고난 지지 말고 건강하게 살아라고 엄마한테 예감육감 직감 주는 거고 꿈에 선몽 주는 건데 모셨으면 분명히 탈이 나서 내 모시는 경우가 생긴단 말이야. 그러니까 작년 8월 말경 9월 초에 받고 10월 달에 태송식을 했어요 제가요. 아, 이건 아니다 싶었어. 그러니 엄마한테는 내가 그랬잖아 태음살이랑 제살이랑 이 신살이 같이 들어오다 보니까 엄마는 이 살만 잘 거두고 나고 이 칠성의 태음살이라는 거는 내가 태어날 때 칠성이 벌전으로 갖고 와서 내가 살아오면서 죽을 겁이 엄청 많이 너무 많이 넘겼어. 네 번.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기랬다고. 네 번 넘겼어요. 죽을 고비. 근데 엄마야, 작년하고 올해하고 내년까지 이게 한 번 더 남았다고. 이거를 겪어 가야 엄마 그 다음에는 엄마한테 탈이 없다고. 그래서 마지막으로 주는 살인데 엄마가 이거를 캐치를 못 하니까 어디 무당집에 가서 신인가 아닌가 귀신인가 아닌가. 빙인가 신인가. 그래서 절에도 가고 엄마가 무당집에도 가는 거야. 왜? 살수가 들어와서 이걸 막으라는 건데 전혀 다른 삼천포 방향에 가서 지금 찾고 있는 거야. 그래서 엄마가 살아오면서 태어나면서 이 태음살은 7번을 겪는 사람 7번을 겪어. 사주에 칠성의 벌전으로 7번을 겪는데 엄마는 5번을 겪으라 했다고. 3, 5, 7 이렇게 겪는다고. 그래서 엄마가 4번은 겪었지만 지금 마지막 한 번이 남아서 반 이상은 지나갔어. 그래서 엄마가 산전, 수전, 공중전, 귀신전, 신전, 파전 지금 다 겪고 있는 거야. 이 살에서 엄마가 일시를 잘 보호해야 돼.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도와주세요. 어떻게 해야 되나? 자기가 갖고 있는 이 신살이나 재살이나 이 태음살을 잘 풀면 되는데 이게 왜 태어났냐면 엄마가 불의가 아까 내가 없다고 얘기했잖아. 이 말은 내가 언제 태어났는지 누구의 손길에 의해서 내가 거기까지 가게 되고 오게 됐는지를 잘 모른단 말이야. 어린 나이에서부터 내가 세상과 혼자 싸워서 와야 되는 그 살이 태음살이야. 근데 그때부터 남의 손에 커야 되고 남의 손에 이끌려 가야 되고 왜 누가 빌어주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 스스로 그 알을 깨고 나오고 그 알을 깨고 나오고 계속 그렇게 와야 되는 거라. 그래서 16, 17살 때 엄마가 이
태음살을 넘어오면서 인간을 두고 근심을 하고 거기에도 투옥살, 재형살이 같이 들어온다고 엄마를 가두고 네. 엄마를 공격하고 엄마를 어, 때리고 그때 당시에 너무 심했어 그게 그 나이 때 16, 17살 넘어오면서 너무 많은 고문과 뭔가 이렇게 심리적인 압박을 당했다고 지금 나와 말도 못했어요 말도 못해갖고 나는 왜 아무 죄도 없는데 왜 나한테 왜 그러나 하고 고아원에서 자랐는데요 원장님은 저를 이뻐했거든요 어렸을 때는 사람들이 다 이뻐했어 저를요 어. 근데 그분하고 이제 원장님하고 사이가 안 좋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 그분이 나를 일요일날 밤만 되면 저 가서 두드려 맞았어요 그래 머리채도 잡고 막 두드려 폈다고 이렇게 나오거든 그래서 내가 왜 맞아야 되는지 모르겠다고 제가 그랬거든요 근데 원장님은 한 번도 그 얘기를 몰라요 왜냐면 네가 나이가 너무 어렸기 때문에 고발하거나 어떤 상황이 지금 안 됐었다라고 나와 그냥 속으로 내가 말을 하면 또 싸울 이렇게 그러니까 관계 유지가 있는 사람들끼리니까 말을 못했겠지 그래서 선생님이 얘기를 할 때는 네가 원튼 원하지 않든 이 태형살이나 재형살이나 수옥살을 갖고 있으니까 상대방을 만나면 내가 고슴도치에 이 뾰족한 이 살을 들고 있으니까 상대방이 아무리 좋은 사람을 만나고 내가 아무리 좋은 마음으로 만나도 여기 찔리게 되는 거야 그게 어찌 보면은 엄마가 고아원에서 자랐다 하니까 내 부모나 형제한테 받지 못해서 스스로 보호하라고 주신 살이라 근데 이게 크면서 엄마야가 이게 크면서 이 살을 제거를 해줘야 좋은 삶을 살 수 있는데 어릴 때는 스스로 보호하라고 이렇게 고슴도치 같은 살을 준 거라고 네. 그래서 그 안에서도 그런 수옥살이나 재살이 있다 보니까 이제 충돌 그 다음에 감금 폭행 이런 게 보이더라 이 말이야 그래서 도망나왔어요 그랬는데 엄마가 25 이쪽 저쪽에 또 그런 살이 들어왔는 거야 그렇게 들어오면서 또 다른 남자를 만나고 또 다른 인연을 만났는데 자식은 얻었으나 거기서도 또 엄마가 이 태음살이 끼다 보니까 힘들었던 거야 사주팔자에는 이 태음살이 끼다 보니 부모 덕이 없고 형제 덕이 없고 자식의 덕이 없고 홀로 단독으로 수없이 많은 이 죽음의 고비를 넘기고 인간으로 상충을 겪고 여기까지 왔단다 그래서 때로는 엄마가 장애를 입을 수가 있고 장애인으로 살아라는 그 이 재살이 자꾸 들어오다 보니까 사람을 다치게 할 수는 없으니까 위에서 도와주시는 분이 돈으로 땜하고 남자로 땜하고 직업으로 땜하고 종교로 땜하고 지금 땜할 수 있는 건 다 했다고 봐 그래서 이 살들을 잘 걷어주고 나면 엄마가 신을 안 받아도 되고 자식한테도 신이 안 내려가고 살 수 있단 말이야 왜 그 무당들이 너한테 이런 음사가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얘기를 안 했는지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어 왜 그런지를 이유를 말을 안 해줬어 단지 안 받으면은 내가 더 힘들어지고 더 풍파를 겪고 뭐 자식이 받는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니까 그럼 증명해라 얘기해 보면 되지 그래서 아, 내가 그래서 그런가? 이제 작년에 어느 순간에 그렇게 쉬어버린 거야 이제 말 그대로 그렇게 그래, 내려가니까 그 또한 알지 못하니 겪고 넘어가라고 그걸 겪었으니까 여기까지 왔을 거 아니야 근데 이거를 잘못 짚어서 이런 사단들이 일어났다 네 제가 그 유튜브에서 엑소시스트 저기 하시는 분을 찾아가서 태송식을 했거든요 거기서도 지금 해답이 안 나온 거예요, 결론은. 내가 해답이라고 믿을 수 있는 거는 뭔데? 감이 오나? 느낌이 오나? 아니, 지금 이런 말씀을 하나도, 아니, 해답이라기보다 이런 말씀 하나도 안 들어봤다고, 제가. 그 사람 주법대로 가겠지. 응? 거기에 꽂혀가지고 가서 그 말이 맞다고 생각하고 움직이는 니는 죄가 없나? 나는 뭔가 꼭지점이 같으니까 똑같다고 생각한다. 내가 보는 주법은 이렇다. 내가 봤을 때는 아니 지금 하시는 말씀이 제가 겪은 게 맞아요. 다 겪은 거 맞아. 맞고 그분들도 이제 이렇게 잘 지게 하시는 분이라고 이제 하고서 제가 했단 말이에요. 어릴 때부터 이 재살 재형살 때문에 부모를 멀리하고 이런 말도 안 들어봤다. 그러니까 부모가 떨어지고 엄마가 10살 때부터 남의 손에서 크고
결혼을 두 번을 했는데 씨가 다 다르고 그 다음에 엄마 니가 이렇게 죽을 구비를 넘겨서 병원에서 오랫동안 치료를 받았고 장애를 입을 수가 생겼다라는 걸 얘기를 안 해주더라는 얘기가 아이고야 왜 이게 안 보여? 제가 그래서 제가 솔직하게 나 아주 리얼할 것 같아서 내가 온 거 그래 리얼하다 예 네. 그래서 내가 해줄 수 있는 거는 이거를 토탈로 정리를 해보면 엄마 사주에는 이 살 네 가지를 풀면 되는 거고 그다음 엄마는 제자로 안 가도 되는 거고 그래서 꿈살 네. 아까 내가 그랬어요 꿈살에서 음사가 일어나는 것들을 끊어주면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일신으로 보호를 받아야 칠성임전에 아까 내 태음살이라 했잖아 칠성임전이 명을 점지해주고 복을 점지해주는 이 살이 들어와야 엄마가 직업적으로 길문을 열어서 먹고 사는데 일신도 괜찮고 걱정이 없다 이렇게 나온다 내 주법은 내 점사는 이렇게 나온다 그래서 여기에 걸려있는 이 살들만 악살태치라 그러지 적살태치만 잘해도 엄마는 또 명땜하고 수땜하고 건너가서 괜찮게 산다 자기가 노력 한만치는 엄마가 먹고 산다 이 말이다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해야 되냐고 나 진짜 미치겠다 그냥 도와주세요 아 이번 사례자분은 이 사주에 신살과 태음살, 재살 그 다음에 수옥살이 이렇게 끼어져 있었는데 어릴 때부터 예를 들어서 음사, 꿈사를 계속 이렇게 습하게 받는 사람이었는데 이것을 판단내지 못하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꿈을 꾸니까 신이다 이 살을 제거를 하지 못했으니까 아들한테까지 내려가서 너는 신을 받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어처구니 없는 그런 상황까지 와버렸고 그래서 신을 조금이나마 받아서 집에다가 표적을 해뒀다가 또 퇴성을 하는 그런 일을 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사주를 영적으로 봤을 때 뿌리가 없는 것 같다라고 했을 때 부모님도 잘 안 계시는 걸로 보이고 어디 있는지 잘 이렇게 안 보이더라고 살아는 계시는데 이분의 이런 살아온 과정들이 쭉 보이면서 이분이 어디에 이제 두드려 맞고 감금당하고 폭행당하고 이런 흔적들도 많이 보여요. 그리고 이 사람이 아이가 두 분이 있는데 이 두 아이 중에서 아버지가 다 다르다라는 거 그것도 지금 이 점사에서 나왔고 이 사람은 사주팔자에 이 태음살이 많이 끼어갖고 칠성의 벌전이 많이 끼어서 자기가 살아가는데 이 환란이 많이 와요. 일신의 고난이 많이 오고 그래서 아파서 누워있었던 적도 있었고 사후살도 있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살을 잘 제거해주면 이 사람은 어병으로 오는 신이기 때문에 직업으로 영업으로 괜찮아지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런 사람들을 살기가 어렵고 아프고 누워있다고 해서 이런 살들을 제거하지 않고 신을 받거나 접신을 하거나 이런 신의 가리를 잡는다면 통신이 전혀 되지 않고 결국에는 잘못된 신 내림으로 갈 수 있고 빙의가 올 수 있어서 굉장히 위험한 상태입니다. 지금 선생님 하신 말씀은 여지까지 남한테 한 번도 말을 해본 적이 없어 제가요. 처음 이렇게 지금 말문이 떠진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한테도 제 치부니까 말을 못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선생님께서 먼저 말씀을 해주시니까 너무 감사하죠. 선생님 도움 좀 받아서 나도 좀 제대로 좀 살고 싶어요. 솔직한 말로. 다주 선생님한테 도움을 좀 받아야 되겠어요.